네, 안녕하세요. 래피감 TV입니다. 댓글을 보다가 재밌는 주제가 있어서 한동안 저희가 별로 언급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간 주제이긴 한데, 옛날에 물론 다 다르긴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뭐 채널을 최근에 보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보통 축구화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만한 내용들, 또 관심 있는 내용들, 아니면 그 축구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 뭐 커뮤니티가 있다든지, 뭐 만약에 그러면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되게 이제 회자되거나 얘기되는 내용들은 한 번씩은 다 다뤘어요. 그거는 뭐 저희가 그런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뭐 글을 읽어보고 이래서가 아니라, 저희 커뮤니티에 이제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영상이나 이런데. 근데 이게 이제 오래된 주제이고, 최근에는 저희들한테 이런 얘기가 거의 없었긴 했는데 다시 올라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 미주노 알파 제품, 이 미주노 알파 제품이 지금 출시가 되고 나서, 이게 이제 MD 버전, 소위 말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치 그 FG 같은 버전이랑, 그 다음에 요 AG 버전, 두 가지가 있는데, MD 버전이 이제 카르보라는 게 앞쪽에 들어가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제품이 기본적으로 더 기술적으로 진보된 제품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래서 AG 제품에는 그러한 일부 기술이 빠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야 되는 게 맞느냐, 그 MD를 사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인데, 미주노 MD인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그게 이제 FG라고 사실은 얘기되지 않고 몰드 타입이라고 얘기가 되죠. 그래서 제품의 기본 컨셉은, 그 다음에 그 걔네들이 추구하는 거는, 미주노 추구하는 거는, MD라는 방식 자체는 이제 이 신발의 아웃솔 형태를 만드는 방식, 이 구성을 하는 방식이어서 그걸 MD라고, 몰드라고 지금 그 약자를 따서 MD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몰드 타입은, 일본에서 나오는 몰드 타입 대부분은 뭐 아식스나 이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펀그라운드, 그 다음에 뭐 어떤 사람은 그걸 소프트라운드 사용, 일본 내에 있는 소프트라운드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드그라운드, 인조그라운드 다 사용할 가능하다, 이렇게 제품들이 공통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요런 아식스 제품인 경우에도 이것도 사실 일본에서는 인공잔디 대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인조잔디 대용, 그래서 인공잔디 대형에 대한 신발, 이 정도 길이의 스터드를 가지고 인조잔디에 신는다 하는 게 막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또 인조잔디가 괜찮기만 하면 이 스터드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스터드와 모양이 사실 크게 또 다르진 않아요. 그 지금 미주노 알파에 나온 제품. 그래서 그 제품을, 천연잔디가 아닌 인조잔디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문의가 있고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걸로 이제 생각이 드는데, 기술이 빠졌냐 안 빠졌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제품들이 나오면 아직도 많은 분들의 머리에는 축구화를 만드는 브랜드 회사에서 FG를 기반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다른 쪽에 적용을 한다, 그래서 이제 FG에 들어가는 기술이 이제 가장 첨단 기술이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이 예를 들면 ACG나 뭐 AG는 안 들어가니까 FG를 사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는 그 좀 심하게 표현을 하면 바보 같은 얘기예요. 바보, 완벽하게 바보 같은 얘기는. 우리나라는 왜 이런 바보 같은 얘기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통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브랜드가 예를 들면 축구화를 만들 때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제품이 FG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판매를 하는데, 전 세계 모든 그라운드에 대응해서 판매를 가장 많이 하는 제품, 다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제품이 FG예요. 그리고 FG가 아닌 SG는 특수한 몇 군데 지역적인 환경에서만 SG가 주로 사용이 돼요. 영국이라든지 뭐 아주 그라운드가 말랑말랑해야 되는, 아니면 물을 많이 뿌려놓거나 그런 그라운드들. 나머지 그라운드에서는 거의 SG가 사용되지 않으니까 FG가 많이 사용이 되고 판매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디자인을 할 때 FG를 디자인을 해요. 또 새로운 제품을 만들게 되면 FG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FG 그라운드 베이스를 가지고 그 다음에 SG를 지금 설계하는 방식이죠. 왜냐면 믹스드 스타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SG들이. 그래서 FG를 그라운드로 위주로 해서 사용하는데, 그럼 나이키인 경우에 FG, AG, HG가 나오는데 AG와 HG는 FG에 대한 기술이 안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안 들어가 있겠어요? 왜?
FG 그라운드에서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FG 그라운드에 기술을 안 넣는 거예요. 그럼 FG 그라운드에 사용되어야다면 기술과 HG와 AGS 그라운드에서 사용되는 기술의 차이가 뭐가 있느냐? 당연히 그라운드가 다르기 때문에 FG용 설계를 HG 사용하거나 AGS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어퍼가 어떤 특성, 동통된 어퍼 특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선수들이 사용을 할 때, 아니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때 그 신발을 온전한 제품의 성능을 끌어낼 수 없다. 활용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이키의 FG를 맨땅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맨땅에서. 그러나 결과는 어떠냐? 스터드가 부러지거나 스터드가 빨리 마모돼서 30만짜리 신발을 한 달만 신고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FG 신발을 AG에서 신으면 어떠냐? 스터드가 부러지거나 발목이 나가거나 십자인대가 나가거나. 왜 그러냐? 딱딱하니까. 그럼 FG의 설계 기준은 뭐냐? 천연잔디에. 그럼 천연잔디의 특성과 인조 맨땅과 인조잔디의 특성의 차이가 뭐냐? 맨땅은 당연히 모래가 있고 잔디가 없는 구장이고, 인조잔디는 천연잔디가 아니라 콘크리트 바닥 위에다가, 그 위에다가 나일론 실로 만들어 놓은 게 인조잔디고, 천연잔디인 경우에는 흙 위에 천연잔디가 심어져 있고, 세 개의 공통된, 다른 특징은 뭐냐? 천연잔디는 그 잔디가 심어져 있는 땅과 잔디 특성에 의해서 자연 쿠셔닝이 발생을 하고, 인조잔디는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잔디의 길이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자연 쿠셔닝이 없어서 그라운드가 딱딱하고, 맨땅은 자연 흙이 덮여있는 구간의 두께 한에서는 자연적 쿠션이 있지만 스터드나 이런 거에서 마모도가 극단적으로 높아지고. 그러니까 FG 위주로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FG를 설계를 하는 거예요. FG 위주로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제품을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맨땅에서 사용하도록 팔고 싶고 인조잔디에서 축구하는 사람들에게 축구를 팔고 싶으면 AG에 맞거나 HG 환경에 맞는 스터드나 아웃솔을 개발해서 거기에 부착을 해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천연잔디에서 축구를 하는 사람들은 FG에 들어가 있는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AG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FG의 기술이 필요 없고 AG 운동장에 필요한 신발의 스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논점을 FG에 있는 기술을 AG에는 뺐다가 아니라 AG에 있는 기술을 FG에서는 쓸 수 없다고 보는, 반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맨땅에서 주로 축구를 하는데 인조 집 주변에 인조구장도 없고 천연구장도 없어요. 그러면 HG를 사요. 근데 HG 축구화가 갖고 있는 장점을 FG에서는 쓸 수 없고 HG에 들어간 기술이 FG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AG에 이 제품에 들어가 있는 이 스터드가 갖고 있는 특성과 기술을 FG에서는 기대할 수 없어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뭘 기준으로 우리가 축가를 볼 것이냐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은 모든 걸 FG 기준으로 생각해서 FG가 제일 비싸고 제일 멋있게 광고가 되고 AG나 HG는 많이 광고가 안 되죠. 이유는 판매량이라든지 사용 그런 환경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FG의 모든 기술이 들어갔다. 그럼 예를 들어서 FG에 뭐 삼각형 스터드가 들어가 있고 카르보가 들어가 있고 뭐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고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AG는 그게 없어요. 근데 없으니까 이거는 FG의 결여태 아니면 부족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 인식에서는. 저는 그게 아니라 이 제품이 갖고 있는 AG의 고유한 특성은 인조구장용으로 개발된 아웃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조구장에서 최적화되어 있어요. 따라서 FG를 사게 되면 인조구장에서 최적화되어 있는 기술들이 FG에는 다 결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라운드에 맞는 환경에 대한 축구의 이해가, 예를 들면 수집 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 제품이 런칭이 됐는데 뭘 살까? 그러면 뭐 모양이 FG가 이쪽이 조금 더 예쁘니까 FG로 산다. 그런 건 가능해요. 얼마든지. 근데 실 사용 목적에 있는 사람이 천연잔디에서 축구하지 않는데 인조구장에 사는 사람이 FG를 산다. 그 알파인 경우는 MD를 산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플레이트 자체가 설계가 그라운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FG는 여기가 플레이트가 되게 단단하거든요. 가로막 들어가있고. 딱딱하고 스터드도 길이도 길고. 그러면 이 제품을 신는 게 좋을까요? 인조구장에서 아니면 MD 버전을 신는 게 좋을까요? 이 제품과 이 제품 둘 중에서 어떤 거를
인조부장에서 사용하는 게 더 발에 무리가 적게 가고 다리에 무리가 적게 가고 무릎에 적게 가고 편하게 신을 수 있느냐. 물론 그라운드 환경, 인조잔디가 만약에 천연잔디 가깝게 엄청 길다 그러면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스터드의 길이가 길고 그 스터드, 인조잔디의 그립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건 스터드 길이가 좀 짧기 때문에 뭐 제일 긴 게 한 8mm 정도잖아요. 제일 긴 건 한 10mm 되겠고, 10mm 정도 되는데 짧은 스터드들이 있어서 이쪽이나 앞쪽에는 되게 낮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는 초기 스프린트에서는 좀 불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이 짧기 때문에. 그러나 그라운드의 환경이 아주 인조잔디의 길이가 길거나 그러지 않다 그러면 당연히 전반적인 스터드가 배열이 숫자가 많고 배열이 고르게 낮게 되어 있는 이게 TF에 가까운 그런 형태의 아웃솔을 느낄 수 있으니까. 다만 TF에 비하면 이 제품은 그 미드솔이 없기 때문에 쿠션이 조금 덜하다. 대신에 TF를 신고 미끄러지거나 비가 오고 났을 때 이제 그런 우려들이 있는 그라운드라 그러면 그것보다는 훨씬 난 그립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에이지가 더 좋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실 때 FG를 사느냐, AG를 사느냐, HG를 사느냐 할 때 나이키 축구에서도 예를 들면 FG가 나오죠. 그 뭐 머큐리얼 베이프라는 건 HG가 나와서 굉장히 멋있는데, 나이키인 경우에 지금 뭐 AG인 경우에도 이제 그 줌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줌이 들어가는 게 저희가 보기에는 인조 천연잔디에서는 줌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인조에서는 줌이 필요한데, 어쨌든 줌이 필요한 이유는 쿠셔닝 때문인 건데, 에너지 리턴이라는 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 줌 정도 쓰는 거 가지고. 예를 들면 AG 뭐 쿠셔닝 장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건 뭐 스터드 형태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 아웃솔 플레이트 상으로도 그렇고, 굳이 예를 들면 3세대 4세대 정도 인조 부장을 감안을 했다 그러면 줌이 들어가 있는 것 자체는 오히려 그 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은 이렇게 딱딱하게 나오는 되게 인솔만 하더라도 선수들에 따라서는 그 이 쿠션이 갖고 있는 미세한 이 쿠션이 자체가 움직인다는 것 때문에 발의 홀드성이나 고정성을 더 선호하는 선수들은 아예 인솔을 빼고 신는 경우들까지 있으니까, 그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발 앞쪽에 특히 뭐 뒤축에 사실은 옛날에는 줌이 들어갔죠. 줌이 들어간 경우가 많았는데 뒤축에 이렇게 먼저 닿는 부분 때문에 앞쪽에 넓게 줌을 넣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높은 홀드성을 기대한다 그런 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AG인 경우에는 지면 자체가 딱딱하기 때문에 그 강한 충격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 이 쿠셔닝에 의해서 이게 그 스펀지가 눌러지니까, 눌러지게 되면 결국 발이 움직이는 형태가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거를 방지하는 게 중요한 건데, 오히려 쿠셔닝을 백을 넣어가지고 그게 움직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쿠셔닝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 특히 발 앞쪽에 크게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줌을 넣는다는 건 좀 상식밖의 질이죠. 왜냐면 다른 브랜드가 지금 그렇게 하질 않고 있고, 예를 들면 경쟁사인 아디다스랑 비교하면 아디다스는 거기에 줌을 넣은 게 아니라 아예 딱딱한 카본을 집어넣어 버렸으니까 두 브랜드가 동일한 신발과 동일한 운동력학에 대한 그 스포츠 사이언스를 기초로 해서 만드는데 전혀 다른 결과를 내고 지금 축구화를 만들고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의아하죠. 천연잔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천연잔디에서 아디다스가 카본을 넣거나 미조노가 카르본을 넣은 이유 중에 하나는, 천연잔디는 지면에 잔 쿠셔닝이 있고 스터드가 그 잔디 안쪽에 푹 박히기 때문에 그 박힌 이후에 이 잔디로부터 신발을 뽑아내서 뛰어나갈 때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구장에 발을 뽑아내서 그 다음에 추진력을 얻기 힘들다 하는 점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탄력을 일부 기대하기 위해서 발에 옛날에는 전체 풀카본으로 들어갔던 거를 지금은 최근에는 결국 스프린트에서는 이 부분이 작용한다는 것 때문에 카본을 전족부에만 집어넣는 거거든요. 풀라인지로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여기가 오히려 너무 단단하게 단단히 착화감 자체가 해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축구화를 선택을 하실 때 당연히 천연잔디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MD가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MD를 사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아마추어 인조구장 사시는 분들은 이 형태의 스터드가 인조구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가장 최적의 솔루션이에요. 그러니까 FG가 더 많은 기술이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축구를 더 잘하게 해줄 것이라는 그런 허황된 믿음, 그릇된 믿음은 버리시고 그라운드 환경에 맞는 축구화를 구입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